제가 이번에 사실저는 첫 듣게 됐는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너무나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그동안에 찍어왔던 걸 모아서 계속 스크랩하고 정리하고 내는데 정리하다가 좀 사람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고 싶고 또 나만의 사진전을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사진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만 해오다가 막상 준비를 하고 오늘 이렇게 사진을 열게 됐는데요. 너무나도 떨리고 긴장되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편하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칠해놓은 그림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흔들리는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사진 중에 좀 잘 나온 사진인 것 같아서 제가 제일 메인 사진으로 그리고 저의 감성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메인으로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건물 양식이 너무나도 멋있어서 유럽은 어딜 가나 사진을 들이대도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잘 나온 것 같고요. 네, 보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사진들은 딱 떨어지는 그런 사진들보다도 이렇게 제가 걸어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것 같으면서 잘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사진이 잘 나와서 너무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들고요. 네. 사진은 이렇게까지 설명하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다 이렇게 영감을 얻는 건 서로가 각자의 생각들이니까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